하나 보여드리고 갈게요. 혹시 어딘지 아시나요? 제가 계속 그 공간에 대한 일을 계속 학부 때부터 했었고요. 그다음에 석사할 때, 박사할 때도 계속 설계 쪽에 일을 해서 공간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게 들어오면서 느낀 게 공간의 특성이 한 방향으로 있었다 보니까 커뮤니케이션을 거의 할 수 없는 공간에 지금 저희가 들어와 있는 게 눈에 보이고요. 한 번에 서점을 갔다가 이렇게 공간을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보는 게 당연하죠. 근데 도시에 있는 공간들은 저렇게 스탑하고 우리가 쉴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공간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쪽에 좀 호기심이 많이 갔었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주저 잡혀 있는 게 저희가 2012년도부터 공간 기부 캠페인에 대해서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공간 기부 캠페인에서 공유 공간, 소위 말하는 유효 공간들을 가지고 설계하고 기획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공간을 디자인하려고 합니다. 제가 말하는 공간의 디자인은 그 건축에서 말하는 구조물을 세운다든지 평면을 짠다든지 그런 형태가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공간 틀을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보여줄 수 있을까, 그런 데 포커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저희 페어스페이스에서 설명드릴게요. 저희는 공간을 재활용하는 그리고 사회적 기능 가치를 받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보통 사회적 기업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요. 조금씩 설명하면서 저희가 말씀드릴게요. 앞에서도 말했는데 저희가 맨 처음에 공간 기부 캠페인을 가지게 됐던 게 저희도 전 늦게 그 대학원 때 소위 말하는 건축 설계를 가지고 내가 원할 수 있는 아뜨리에 사무실을 만들고 거기에서 좀 뭔가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은 뭐 보통 저희가 하고자 하는 퍼블릭 디자인에 많이 관심이 많았고요. 근데 보통 창업을 하게 되면 가장 처음으로 많이 걸리는 게 공간의 임대료에 대해서 되게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게 비중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자본금도 나머지는데, 저희가 공간이 없어서 많은 친구들 3명하고 아뜰리에를 못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너무 답답한 마음도 있고 좀 술이 좀 많이 된 상태에서 종로 1가부터 6가까지 걷기 시작한 거죠. 거리를 쭉 걸어가다 보면 되게 또 딜레마인 게 3층 이상의 대개 공간들은 임대하기를 원하고 있고 다 임대가 안 되고 있는 상태죠. 공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공간이 필요한 사람이 그 데드라인이 맞지 않다는 걸 그때 확인을 가르쳐줬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잠실 주 경기장이고 옆에는 저희 생활 공간입니다. 카페라든지 학교, 공간을 거의 보게 되면 35% 이상 쓴다는 게 거의 없을 겁니다. 저는 지금 서울에서 혼자 살고 있는데 한 일주일 정도 집을 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방 공간은 거의 계속 비어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보게 되면 잠실 같은 경우에도 잠실에 제가 몇 년 동안 간 적이 없던 것 같아요. 거의 그 디자인 페스티벌 아닌 곳은. 저렇게 공간에 대한, 유공간에 대한 밀도가 너무 낮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묻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공간을, 이란 상품을 소비할 때 어느 정도의 데드라인, 한계를 가지고 내가 합리적으로 소비를 하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집을 구매한다든지 내가 작업실을 볼 때 이 정도면 내가 맞는 공간을 소비하는 것 같다고. 근데 저희 한국의 사람들 특성상 공간에 대한 소유욕이 되게 높고요. 집에 설명도 아시겠지만 되게 좀 가축이 되게 높아서 다 아실 겁니다. 지금은 거실이라는 공간이 엄청나게 크게 발달되어 있고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계기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내가 공간을 소비할 때 어느 정도의 범위에 소비하는지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페어스페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하는 일이기도 하고요. 맨 처음에는 그 공간 기부 캠페인에서 비영리 쪽에서 활동을 했었고요. 근데 그거를 좋은 일을 계속 하고 싶은데 그게 1년 이상 넘어가면은 자부당하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비의 모델을 만들어야 했었고, 외국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에어비앤비라든지 카우치서핑에 대해서 조금씩 보게 됩니다. 공간을 어떻게 쉐어링하고 있는지. 그래서 멤버십의 형태, 스페이스 메이트, 공간 컨설팅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2012년도에 저희가 공간들을 가지고 무상으로 계속 쉐어링을 했었습니다. 돈은 받지 않았고요. 필요한 사람들이 거의 대학생들이었습니다. 사회복지과 학생들, 그다음 디자이너들. 그분들은 거의 노트북 하나만 있으면 이런 것도 쓸 수 있고요. 공간 쉐어링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재미있는 시작거리를 만들었습니다. 공간 기부 캠페인이라는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또한 강명역에 있는 공간인데요. 강명역에 있는 공간 또한 잘 쓰지 못해서 거의 빕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쉐어링을 쉽게끔 만들었고요. 저희가 공간을 계속 저희도
뭐 팀원들이 다 건축 설계를 전공하고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계속 저희가 감가하는 게 공간을 쓰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많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어떤 공간이 필요한지, 가상의 실판을 만들고 어떤 공간이 있으면 좋겠는지. 그리고 되게 좀 재밌었던 게 여성분 아주머니 한 분은 어머니이기 때문에 자기가 쉬고 싶은데 이렇게 스트레스에 받치면 울고 싶은데 소리 내어서 울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데서 되게 좀 인사이트가 컸었고요. 아마 그런 공간도 나중에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성분들 또한 나중에 다 어머니가 될 거니까요. 지금 보게 되면 저희가 스페이스 메이트, 그 다음에 한옥집, 그 다음에 카페들을 저희가 계속 공유를 했었습니다. 지금 카페 같은 경우에는 홍대에 있는 싱크 카페인데요. 저희가 작년에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공간을 일반 사람들한테 쉐어링해 주고 있었습니다. 보통 공간을 쓸 때 성품이면 어떻게 쓰냐면 커피를 사먹게 되죠. 커피 내 공간값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 그게 들어가서 공간을 쉐어링해 쓰는 거고 여기에는 무상으로 저희가 앞에서 썼었습니다. 공유 공간에 저희가 행사를 하고 기획을 하고 썼던 내용이고요. 스페이스 메이트가 뭐냐면 룸메이트의 저희 땅에는 조금 발달된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룸메이트는 방을 쉐어링하는 거고요. 스페이스 메이트는 공간이라는 범위 내에서 옥상이라든지 지하 주차 공간, 그다음에 웨딩홀, 그다음에 뭐 그다음에 카페라든지 사무실들을 메이트를 구해서 같이 쓰는 거죠. 저거의 핵심은 하나죠. 조그만 저렴한 가격으로 내가 공간을 쉐어링해서 쓸 수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 그 공간 내에 계속 몸 담고 있으면 저렇게 코워킹이라든지 많은 것들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도 말씀드리지만 공간 있는 것은 하나의 도구인 거고요. 그 도구를 잘 써서 결국 하는 거는 커뮤니케이션에서 내 관계를 회복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지금은 홈페이지 통해서 쉐어링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많은 큰 공간들을 지금 기획하고 있는데 지금 강남역에 있는 공간, 카페, 웨딩홀, 그리고 성북에 있는 평생학습관입니다. 저 웨딩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재밌었던 게 웨딩홀은 거의 금토일 맛이죠. 그 다음에 그리 큰 공간 월요일부터 금요일 사이 거의 텅텅 빛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디자인 관련된 학과라든지 졸업하는 친구들을 연계해서 그 공간을 되게 싸게 쓸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홈페이지인데요. 페어스페이스.kr인데 저도 처음인지라 설계만 전공했지 홈페이지라는 개념들을 많이 몰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률 단계에 있고 스페이스 마켓이라는 데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동안에 하면서 보니까 한 거의 이거는 좀 초창기 때 자료긴 한데 한 2,000명 정도가 공간을 쉐어링하고 썼던 것 같습니다. 그 공간에 대한 범위는 되게 다양했었고요. 그 다음에 가평에 있는 한 펜션은 지금 아시다시피 펜션에 대한 붐보다 그 캠핑에 대한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펜션들이 지금 텅텅 비어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간을 저희가 쓰기 위해서 보통은 사람이 쓰려고 생각했는데 네트워크가 된 게 애완동물을 사랑하고 좋아하시는 팀들이 있는데 그 동물들이 유기계통이 많은 그 동물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은 그런 펜션에 가서 강아지를 풀어놓고 놀 수 있는 공간, 그런 형식으로 공간을 좀 다르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썼습니다. 저희를 좀 보게 되면 가장 맨 처음에 있는 공유 공간, 공간을 공유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스페이스 메이트라고 해서 정말 내 공간이 필요한데 메이트를 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유공간 컨설팅이 있고 그 다음에 공유 허브가 있는데요. 이 조금 세부적인 내용들은 뒤쪽에 가서 좀 더 설명드리고 큰 흐름은 이렇게 4개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중에 하나로 제가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도 많은데 유공간에 맨 처음에 사람들한테 공간을 공유하자고 말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는 좀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내 집과 나의 공간을 네가 왜 와서 공유하자고 했을 때 정말 레드맨이라는 소리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너가 왜 그런 거 아니야? 너 왜 사회주의 아니야? 그래서 아까 하는 공유경제, 공유제 면에서 설명을 드려도 어떠신지 몰랐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의 케이스를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쉬고 있는 카페에 가서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소셜 제문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그 활동하는 분야가 그 사회적 기업 쪽이라서 그 친구들한테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그 친구들 계속 토론을 하고요. 그런 친구들 저희가 소셜 캠페인을 정의하는데 그 친구들이 좀 많아지면은 내 삶에 대한 행복보다는 우리에 대한 삶을 좀 고민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지금 앞에 유공간에서 그런 콘텐츠를 담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회를 좀 크게 했던 게 가나꾸랑 한 3개월 정도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얘기를 끊임없이 해서 관악구 앞에 있는 광장에서 이렇게 저희가 기획을 해서 마켓을 여는 거고요. 마켓을 열다 보니까 되게 재밌었던 거는 마켓이 지금 기존 외부에 되게 많습니다. 근데 저희가 계속 하다 보니까 느꼈던 게 그 관악에 있는 친구들이 와서 그걸 놀이터로 인식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한 친구는 계속 와서 놀고 저게 뭐 어묵부터 바주 그 다음에 다트부터 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저희는 마켓을 하고 좀 힘이 없는 비주류 분들이 와서 물건을 파는 거였는데 그게 놀이터로 바뀌어서 보면서 공간이라는 게 이렇게 좀 개선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활동했던 내용들이고 그때 아마 한 4,200명 정도가 와서 소비하고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되게 작게 했었습니다. 그냥 뭐 가판대하고 의자 놓고 하다가 사람들이 모이고 모이고 붙으니까 나중에는 토크 콘서트 형태, 그 다음에 콘서트까지 와서 사람들이 쇄활용을 하고 겨울에 거의 한 11월, 10월 말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번 얼마 전에 6.78이죠. 11월 6.78에 저희가 관악에서 하는 걸 보고 그러면 광화문 강당에 있는 청계촌 쪽에 이러한 컨텐츠를 담아서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그 공간을 또 리뉴얼해서 진행을 했던 거고요. 지금 요거 하면서 되게 좀 달랐던 거는 또 어떤 마켓인데 저희 보시면 되게 지금 힘들어하는 게 자영업자라든지 청년들이 부미이어서 창업을 되게 많이 해요. 되게 창업을 되게 많이 하는데 가장 큰 게 아마 걸리는 게 팔로 부분 되게 걸릴 거예요. 어떻게 판매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저희 했던 거는 공간을 기획을 할 때 창업하는 분들이 팔로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 사람들이 일반인들하고 좀 스킨십을 할 수 있는 걸 만들어주자. 그래서 공방 형태라든지 물건을 살 수 있고 구매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판매를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그 사회적 경제에 대해 활동하는 분들이 많이 들어왔었고요. 제가 지금 또 하나 하고 있는 게 다양한 일을 많이 하고 있죠. 설계가 전공이니까 그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되게 아이러니했던 게 학생들이 등록금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보통 일주일에 반 이상을 아르바이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빠져서 보강을 하려고 하면 보강할 수 있는 스케줄을 못 맞춰요. 학생들이 맞춰서. 근데 그걸 곰곰이 보니까 보통 평일에 보통 뭐 일주일 주중에 이틀 간다거나 아니면 주중에 안 하면 주말에 다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청년들이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좀 자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을까 싶어서 뭐 설계를 전공하고 있고 그 친구들도 공간 디자인하는 일을 하니까 스페이스 메이커라 그래가지고 지금은 되게 사진이 나와 있는 것도 되게 어설프죠. 근데 저걸 지금 한 지 거의 꽤 한 8개월 정도 지났거든요. 그래서 제품을 지금 저희가 골판지 형태를 가지고 모바일 스페이스를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그게 제품이 되면은 그 관련된 물품에 관련된 뭐 디자인권이라든지 수익이 생기면 그 친구들이 좀 자립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런 모델이 그런 공간에 떨어지면은 저부터 패트하면서 마켓이라든지 공원에서 새로운 형태의 텐트라든지 공간이 되어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제안을 했는데 안 된 프로젝트입니다. 저희가 공간 허브 센터를 만들자고 제안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그게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해서 안 됐는데요. 저희가 맨 처음에 공간기구 캠페인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걸 왜 하지라고 했는데 저희는 2014년도에 아마 다시 또 제안을 할 겁니다. 왜? 공간에 대한 상식도 있고 많은 경험이 있어서 이게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고요. 일반인들은 모르니까 계속 저희가 알려주고 정보를 주면은 나중에 아마 공감할 거라 생각합니다. 어떤 개념이냐면 공간 허브센터가 저희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5개 입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서울시도 그렇고 이러한 공간들을 모으기 위한 홈페이지나 앱은 되게 많거든요. 근데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에어비앤비라든지 카우치서핑에서 활성화가 잘 되는 게 아닐까 아마 그거는 나라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한국인 거고 그건 미국인 거죠. 문화 차이가 큰 거죠. 그래서 많은 팀은 저희 팀원들하고 얘기해보니까 필요한 게 뭐냐 그러면 공유공간 허브센터를 만들자. 각 구마다 하나의 허브센터를 주는 겁니다. 그럼 그 허브센터는 지역에 있는 유공간들을 수집을 해서 모으는 겁니다. 그렇게 모으면 내 지역 내에 있는 내가 A지역에 있으면 그 공간을 쓸 수 있고요. B나 C지로 옮겨갈 때는 그 허브센터에 가서 정보를 받으면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의 스텝바이가 되면은 그 다음에 있는 온라인이나 앱으로 넘어가면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제안을 하고 있고 만들고 있고요. 아마 혹시라도 내년에 되면은 제가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제가 계속 공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공간을 하면서 제가 페이스북이나 글을 올릴 때 되게 그런 말 많이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나라에서나 국가에서 의식주 중에서 의하고 식은 거의 많은 서포팅이 되죠. 근데 주에 관련된 공간이라고 본다 보면은 거의 없다는 거죠. 근데 내가 도시에 살고 있고 생활할 수 있다 그러면 정말 크리티컬하게 얘기하면은
내 한 사람이 최소한을 쓸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은 반드시 제공되어야 된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공간을 그냥 쓰고 공유하는 데서 좀 머물렀다 그러면 지금은 그 공간을 잘 쓰고 필요하게 하는 게 공간 복지 쪽으로 가서 이러한 서비스들이 제공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건축 전공했고 일을 하고 있지만 공간을 많이 만드는 데 이렇게 포커싱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니즈를 많이 못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정기영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필요한 사람이, 쓰고 싶은 사람이 뭔지 정확히 캐치하고 그 다음 공간을 담아서 만드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문구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간을 쓰고 소비하는 게 단순히 지금의 트렌드처럼 공유 경제, 공유 기업의 형태, 트렌드처럼 와서 쓰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많이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 이게 서울시에 가지고 있는 전체 공간이라면 누군가가 그 공간을 쓰는 순간 다른 사람에게 못 쓰게 되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쓰고 있는 공간이 정말 합리적인 소비를 하고 있는 거고 내 소비를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가는 건 아닌지 한번 좀 생각해보고 공간이나 제품을 어떻게 하면 더 합리적으로 쓸 수 있고 그걸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갔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